지난 10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동두천미군기지 제2차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대학 교수, 언론, 시민단체, 시도의원, 시공무원 등 각계각층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차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동양대 공공인지학부 정병걸 교수가 좌장을 맡아 5개 미군기지의 장단기별 개별 방안 및 현재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캠프 모빌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동두천 미군재 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환종가 위원장은 미군기지 반환과 개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만 동두천 시민의 목소리를 라운드 테이블에 충실히 담아내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